네, 증시가 하락하는 중에도 수소 관련 기업들은 많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또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 기업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주목하는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뇨 치료제가 치매 치료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조성기 고문,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해드렸던 대로 국내외 수소 기업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가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중소형 수소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전 세계가 에너지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50년까지 밸런스를 에너지를 조정하는데 과거 석유차 일변도에 휘발유차, 경유차 일변도에서 지금 이제 다시 대안을 하나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석유차는 이산화탄소도 많이 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고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원의 편중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를 가지고 이제 대안을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기업들 미국의 테슬라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크게 주목하지는 못했는데 수소라는 변수가 터진 겁니다. 예. 그래서 제3의 대안인 수소차 변수가 터진 건데 수소차의 문제는 예를 들면 시장 자체는 수소차도 있고 수소 발전도 있고 뭐 수소 활용, 수소 생산도 있는데 수소 생산만 봐도 예를 들면 3천조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천조요? 예, 3천조라고. 매출액이 3천조가 된다는 겁니다. 한 2050년까지 꾸준히 올라가면서. 지금 얼마냐면 지금 400조 시장입니다. 지금도 작지 않은 시장입니다. 수소를 몰라서 그렇지. 수소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400조에서 3천조를 가는데 이런 게 뭐예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ITM 파워라는 시가총액 추이 그림인데 이런 기업들의 흐름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많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ITM 파워가 뭐 하는 회사면 과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은 천억 원에서 출발해서 4조까지 2년 만에 거의 한 38배가 급등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2년 만에.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이제 수소차라든지 수소 발전을 하려면은 수소 활용, 포스코 같이 수소를 쓰려면은 수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이제 수소를 생산해야 되는데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수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물에서 이게 보면은 물을 전기분해하면은 KOH라는 그 전해질을 넣어서 전기분해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게 전통적인 방법인데 효율이 좀 작았어요. 근데 H2하고 O2를 분해할 때 막을 써서 분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PEM이라는 건데 이게 멤브레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PEM을 통해서 이렇게 MEA를 통해서 수소를 분해한다. 수소와 산소를 분해하는 기술인데 이 PEM 기술을 들고 있는 기업이 이 ITM 파워예요. 예. ITM 파워는 PEM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제 수소를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5억 톤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7,200만 톤이거든요. 약 1억 톤인데 5억 톤까지 가려면 이 기술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술 이 전해조 기술, PEM 기술을 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출액이 50억에서 350억. 그런데 350억인데 무슨 100배를 줘 가지고 4조까지 주가가 급등하는데 석유의 최고 강자는 린데예요. 근데 린데가 이 회사를 알아보고 2019년도에 17% 정도를 지분을 사가서 일대 주주가 돼버립니다. 네. 린데 효과 플러스 매출액이 그 7배씩 올라가는구나 이런 두 가지 효과가 겹치면서 주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형태의 기업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은 물 분해가 핵심 공정이에요. 물 분해, 그 다음에 연료전지 스택이 핵심 공정인데, 물 분해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매출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거의 뭐, 천억에서 4조까지 급등하는 형태, 한 40배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이런 기업들을 이제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케미칼 좀 언급해 드릴게요. 네. 수소하고 연결되는데, 지금 이제 석유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천연가스 가격은 1.5불에서 지금 6불대까지 급등한 그런 형태입니다. 중국의 석탄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중국하고 호주하고도 싸우고 있고 두 번째는 한 43% 예를 들면은 백신 접종률을 딱 맞으면서 경기가 리오프닝 되다 보니까 가스 가격, 석유 가격, 석탄 가격들이 다 올라가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케미칼 기업들한테는 이렇게 좀 호재가 좀 발생했다. 그래서 수소하고
케미칼 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 예. 자, 그러면 향후 이제 수소 경제에서 주목할 만한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두 가지 단어를 좀, 그러니까 원래 그 투자자분들은 그 목표는 뭡니까?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겠다는 게 1번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럼 수소에서는 뭘 사면 되느냐라고 하는데 용어를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첫 번째가 뭐냐면은 좀 전에 ITM 파워도 말씀드렸지만 PEM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셔야 돼요. PEM은 곧 전기차 같으면 배터리를 말하는 거예요.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를 다 포함한 게 PE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EM 기술을 들고 있느냐? 이 기업은 향후 미래가 밝다 이런 거예요. 네. 생산 3천조 시장이 되니까. 두 번째는 이 SOEC예요. SOEC는 뭐냐면 수소물분해의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물을 800도씨까지 끓여버려요.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분리되는 형태가 나와요. 그걸 SOC 공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직 산 것보다 덜 됐는데 PEM하고 SOC로 전 세계가 수소 생산으로 갈 것이다. 그 PEM을 들고 있는 게 뭐냐? 그럼 이제 기업을 한 말씀드리면 PEM을 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도 많이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까? 한 5개 기업 정도가 있는데 예. 한 3개 기업 정도는 연구 중이고 2개 기업은 이제 3개 기업은 들고 있고 이제 2개 기업은 더 연구 중인데 네. 한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PEM을 들고 있는데 이게 PEM은 물 분해도 되지만 전기를 만드는 수소 트럭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PEM 기술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에서 1등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PEM을 들고 있는 기술을 중소형 기업들이 만약에 진입 장벽이 있다면 그 기업은 향후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SOEC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업별로는 제가 볼 때는 현대차도 괜찮지만 현대차, 현대모비스도 괜찮지만 예를 들면 수소 생산을 뛰어들겠다는 SK도 PEM 기술을 자회사를 통해서 습득한 걸로 지금 보여져요. 네. 그래서 SK, 그다음 물분해 하겠다는 한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천연가스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많이 강세지 않습니까? 네. 천연가스 기업들은 왜냐입니까? 가스 가격이 올라간 그런 효과보다는 제가 볼 때는 천연가스 기업들이 지금 천연가스에서 원래 수소를 제일 많이 생산을 해요. 거기에 뛰어들겠다. 두 번째는 향후에 물분해 들어가겠다. 그래서 천연가스 기업, 뭐 예를 들면 포스코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향후 수소 경제를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뭐 조성기 고문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상당히 그 어려운 단어라서 제가 좀 네. 곤란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의 기술. 이건 어떤 기술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도입을 하자면 그 물 분자를 보면은 예. 산소 원자가 하나 있고요. 양쪽으로 이제 H 그러니까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죠. 근데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게 사실은 전자들이 이 세 개의 원자를 이렇게 싸고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왜 전기로 분해를 하냐 그러는데 전기라는 게 뭡니까? 전자를 주는 거잖아요. 전자로 딱 충격을 주면 이 어떤 방식이든 쪼개지겠죠. 네.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좀 적게 주면은 H 플러스 하나 OH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고요. 좀 더 세게 주면은 H 플러스 두 개 떨어지고 O가 그냥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MEA 기술, 뭐 PEM 기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세게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촉매도 써야 되고 전기도 좀 많이 줘야 되고 예. 충격을 좀 세게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H 플러스 두 개가 떨어지고 O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H를 어느 한 군데로 모아야 되겠죠. 이 모으는 방법이 이제 분리막을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 분리막을 보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전시장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엌에서 쓰는 랩, 네. 그 식품 포장할 때 쓰는 랩 있잖아요. 아주 얇은 막이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막을 통해 가지고 H 플러스를 이쪽으로 넘겨서 한쪽으로 모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그럼 막이라는 게 방금 전에 차홍선 대표가 얘기하신 PEM. PEM. 그 그래서 PEM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기능으로 보면 그러니까 H 플러스를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원래는 이제 뭐랄까 이 전기 화학적으로 보면은 폴리머 멤브레인이잖아요. 그 뭐랄까 이 폴리머 멤브레인인데 일렉트로라이트라는 걸 써요. 그래서 예. 이 폴리머 멤브레인을 전해질로 어떤 이동시키는 전해질로 썼다. 그래서 이제 PEM 그러니까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 멤브레인 이렇게 PEM이라고 썼는데 기능으로 보면 예.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그렇게 얘기해도 PEM이에요. 그래서 PEM 뭐
EC라든지 PEM, FC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그러면 물 분자를 어떻게 쪼갤 거냐잖아요. 이 쪼개는 방법과 멤브레인을 합쳐놓은 게 MEA예요. 그러니까 네. 멤브레인하고 일렉트로라이트 어셈블리 이렇게 해서 MEA 하는데 그러니까 쪼개는 거는 그 전극이 되겠죠. 그리고 촉매 그리고 이제 통과시키는 거는 멤브레인 예. 이렇게 해서 이제 MEA 기술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고 이것은 이제 역방향으로 쓰면 수소를 넣어주고 전기가 나오는 방향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반대 방향으로 쓰면 물 분해를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예. 근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하나만 조금 더 추가하면 알칼라인 수전에는 정통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좀 적게 에너지를 주고 촉매도 좀 약하게 쓰면 H+하고 OH-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러면 이제 이 OH-를 저쪽으로 보내는 방법을 KOH라고 하는 그 뭐랄까? 알칼리 성분 그 약품을 물에 타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방법. 그게 네. 이제 알칼리 수전이고요. 최근에 이제 연구되고 있고 뭐 상용화 초입에 있는 정도는 이제 SOEC라고 해서 이 좀 더 그 아주 고온에서 수증기를 갖고 전기 충격을 주니까 O-2가 이온하고 H+ 두 개하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이 O-2가 이온을 고체 산화물을 이용해서 저쪽으로 보내는 방법. 그래서 고체 산화물 수전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예.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어려움을 겪어서 공부를 좀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좀 모자라고 어렵습니까? 다음 예. 시간에 좀 더 공부해 와서 예. 많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강혜영 고문님, 당뇨 치료제가 치매 치료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건 무슨 소린가요? 네,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 같은 성분, 당뇨 치료에 쓰이는 약이 네. 비만 치료제로 일단 승인이 글로벌에서는 받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약인데 비만 쪽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 약들이 글로벌 임상을 통해서 보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쪽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기 임상이 아니라 임상 3상에 약 3,700명 이상이 지금 임상에 참여를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보면은 당뇨약이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약으로도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네.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로벌에서 만약에 이제 잘 보게 되면 당뇨로 좀 강점이 있는 두 개 회사가 있는데요.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약 220조 원 이상 되는 기업인데 빅파마 그러면은 수익률이 좀 저조하진 않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년간 그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일라이 릴리가 약 51% 그리고 네. 노보노디스크가 약 43%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뇨에 집중한 회사도 1년간 빅파마에도 주가 수익률이 높죠. 그래서 그러면 최근에 그 당뇨의 그 트렌드에 있어서는 GLP-1 유사체 이쪽이 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쪽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럼 국내 기업에서도 좀 더 이렇게 살펴볼 그 기업이 있을까 봤었을 네. 때는 한미약품이 이 GLP-1 유사체에 관련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시면 당뇨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비만에 이어서 뇌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아니면 알츠하이머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글로벌 동향처럼 항치매, 항암 그리고 항당뇨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당뇨 치료제가 치매 치료제까지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